할렐루야.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.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.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?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.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.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. 내 이름이 무엇이냐? 군대라.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.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.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신.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팔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.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. 오늘 본문은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. 그 사람은 오랫동안 벌거벗은 채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. 그는 오랜 기간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삶 전체가 망가져 집에 거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. 그리고 이 더러운 귀신은 쇠사슬과 고랑을 끊고 광야로 이끌어갈 정도로 강력했습니다. 이처럼 귀신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의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우리를 지배하며 복종하게 합니다. 이것은 사단의 권세가 강력하게 지배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귀신들은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고 또 그분의 권세를 두려워합니다. 이처럼 귀신들도 결국 자신들이 패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. 기억하십시오.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. 그 어떤 세력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.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사람에게서 떠날 것을 명하시자 귀신들은 예수님의 허락을 받은 후 돼지떼로 들어갑니다. 그리고 그 돼지들이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해 호수에 뛰어들어 몰살을 당합니다. 이후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갈망하게 됩니다. 기억하십시오.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강력한 사탄의 권세도 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. 그렇게 우리의 삶에 황폐하게 만들고 또 그 속에 고통 속에 빠지게 하는 사탄의 세력을 능히 물리치고 승리하게 할 수 있음도 기억하십시오. 그런데 이 광경을 보던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구합니다. 이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권세를 깨닫기보다 내가 가진 경제적인 손실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. 이것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과 함께 가길 원했고 또 자신에게 행하신 큰 일을 성내에 전하는 모습과 대조적입니다.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.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시고 그 아래 종노릇 타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.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. 기억하십시오. 우리 역시 죄라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고침을 받은 자들입니다. 그렇게 우리 역시 그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. 말씀 마무리합니다.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받아
온전하게 회복된 사람들입니다. 그렇게 내 생각도 또 마음도 삶의 방법도 온전히 하나님을 영광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 하루도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위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유익을 따지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